이 동탄역에서 이제 신논현역으로 중심 잡았습니다. 자, 신논현역으로 이번에는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버스들이 신논현역 광역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보는데, 자, 9시까지 출근이라는 건 감안했을 때 6시 54분 출발로 한번 딱, 보면요. 자, 한, 뭐, 평균적인 기준이겠지만, 자, 이 엠버스를 타고, 광역버스를 타고, 1시간 10분 정도 이용한 다음에 신논현역에 있는 KCC 사옥 앞에 정차를 한다고 하는데, 자, 1시간 10분, 3,000원입니다. 자, 1시간 10분, 3,000원이 광역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광역버스를 타고 좀 갈아타는 버스다 보니까, 한번 갈아타는 거에서 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가는 부분은 신논현역을 단순 비교하다 보니까 좀 한번 갈아탄다는 거. 물론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중간에 뭐 내려가지고 지하철로 이동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자, GTX A노선을 이제 타고 이제 개통한 이후에 보면 동탄역에서 타고 수서역에 정차를 하죠. 이제 하차를 한 다음에 이 수인분당선 타고 선정동에서 뭐 갈아타는 것까지 따진다 하면, 자, 이 9호선 같은 경우 2분밖에 정차 뭐 시간이 안 되고 뭐 지하철 갈아타고 뭐 얼른 기다리는 시간도 있겠지만, 자, 5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고 하면, 자, 어찌됐든 이게 지금 제 기준은 신논현역을 중심으로 말했지만, 만약에 선정릉역이나 또는 더 가까운 수인분당선 한 번 탈 수가 있는 뭐 선릉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선정릉이나 뭐 선릉을 봤을 때 시간이 좀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당연히 뭐 40분대로 아마 들어갈 텐데, 자, 그렇다면 동탄역일 때 직합 변화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동탄역 같은 경우 GTX A노선 정차하는 동탄역이 있고요. 앞에 이제 롯데백화점 자리 잡고 있고, 뭐 쾌적한 몇 편의시설들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많은 뭐 업무지나 그런 다양한 지역들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지역은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트빌 아파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2월에 준공이 됐고요. 세대수도 1,442세대로, 아까 뭐 계속 비교하는 1,5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동탄역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여기 운동 삼아서 뭐 이쪽 끝에서 있는 분들은 거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좀 운동 삼아서 뭐 저 동탄역까지 이동을 할 것 같은데, 자, 이 지역의 집값을 보면요. 21년도 7월달 당시에 14억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21년도, 아까 계속적으로 21년도가 최고점이라고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분당, 아까 분당 쪽, 이때 백현마을 판교? 백현마을 2단지 같은 경우는 20억대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여기도 제가 전용 84로 기준을 잡았을 때는 14억대입니다. 자, 14억대 동탄. 오히려 구속역 대비했을 때 오히려 14억대 동탄역이 좀 더 비쌌죠. 자, 지금을 보면요. 지금 뭐, 물론, 뭐, 새 아파트,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인 것도 있겠지만, 자, 지금 24년도 9월달 실거래가 찍혀있는 거 보면 11억 7천대입니다. 자, 물론, 14억대 최고가까지는 못 올라갔어도, 자, 가격이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 하지만, 이 GTX A노선이 개통되고 나서, 물론 교통망이 확충됐다 해도 집값이 상승폭이 크진 않았다. 자, 지금 제가 뭐, 첫 번째, 성남역을 중심으로 GTX A노선이 들어왔을 때, 이 백현마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봤을 때 큰 영향을 안 미쳤죠. 자, 물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격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뭐, 가격 상승폭이 크진 않았을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지금 구속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인분당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GTX의 노선이 들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시간이 단축되었죠. 하지만 가격 상승폭이 크진 않았다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자, 이 동탄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버스 말고는 뭐 서울 접근성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GTX A노선이 개통되고 나서 가격이 당연히 교통망이 확충이 됐고 지하철, 철도망이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서울까지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지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다. 자, 물론 향후에 이게 삼성역과 연관된다면 물론 가격 상승폭 분명히 또 다시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요. 이, 자, 과거에
이 19년도 12월 달 우리 착공 시기에 대비했을 때, 자, 이 지역, 착공 시기에 대비했을 때, 물론 SRT라는 노선을 이용했기 때문에 빠르게 개통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자,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랐지만,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GTX A 노선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는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일단 24년도 3월 달에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12월입니다. 12월 달에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서에서 동탄 구간도 이미 다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5년도 내년 11월 달 되면 이제 운정에서 동탄까지 개통을 하는데 삼성역 같으면 무정차로 통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운전 동탄까지 연결되고요. 4단계 같은 경우는 2호선 이제 삼성역 이용할 수 있는 GTX의 승강장이 27년도 4월 달에 이제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역을 통해서 GTX 승강장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5단계가 강남권의 광역복합 활성센터, 우리 삼성역 배 우리 활성센터 만들고 있죠. 28년도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2단계 운정에서 서울 구간에 GTX가 들어왔을 때 앞으로의 가치를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8호 운정인데, 운정 중앙역입니다. 운정 중앙역이 GTX A 노선이고, 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파주 운정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경의 중앙선이 다니기 때문에 파주 운정역과 서울역 출퇴 시간을 비교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운정 중앙역과 서울역의 앞으로의 예정 시간, 아직 개통 안 했기 때문에 예정 시간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운정역에서 이제 경의중앙선 타고 서울역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자, 우리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용산역으로 이제 보통 이제 다니는데 가끔씩 서울역 구간, 우리 예전에 보면 이제 서울역 구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촌 기차역으로 통해서 가는 게 구간이 있었는데, 자, 이 구간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면, 자, 7시에 서울역행을 운정역 뭐 이제 탑승한다고 하면, 이제 야당을 지나가지고요. 이제 뭐 일산역을 지나서 경의중앙,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경의중앙 뭐 서해선 같이 교차 구간도 있는데, 자, 그를 통해서 49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역까지 교통이 되는데, GTX A노선 이 파주 운정역이 이쪽 라인에서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뭐 서울역까지 20여 분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거의 30분 정도가 확 단축이 되겠죠. 물론 이 파주 운정중앙역과 거리가 먼 아파트 단지들도 있겠지만, 파주 운정역과 가까운 아파트 단지의 집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지금 보이시는 제 빨간 펜 포인트로 잡아드리고 있는 이 지역이 GTX A 노선,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가 파주 운정역에 개통을 하는데, 자, 인근의 아파트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파주 교화 신도시를 보지 않고 그냥 우측 라인에 운정 신도시에 가까운 지역 힐스테이트 운정을 한번 가격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대단지입니다. 자, 2998세대로 거의 3000여 세대 상당히 큰 대단지고, 자, 2018년도 7월에 준공이 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여기 같은 가격을 보면요. 자, 20년도 11월, 물론 21년도에도 거의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진 않지만, 최고 실거래가 8억 9,99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아마 9억을 넘기지 않으려고 8억 9,990만 원 잡은 것 같긴 한데, 21년도 하반기 때도 8억 9천만 원대 실거래가 찍혀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후에 여기 집값도 쭉 이제 빠집니다. 빠졌다가 이제 살짝 이제 상승하는 여지가 있긴 한데, 자, 2024년 10월 달 기준, GTX A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실거래가 7억 1,700만 원이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자, 7억대. 자, 7억대라고 하면 GTX A노선 물론 서울역까지 빠르게 정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자, 30분대에 서울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데 가격대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그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자,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다. 이 84제곱에, 파주의 84제곱에 7억대면 경기도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거보다 뭐 높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파주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파주 운전중앙역에 가까운 지역이지만, 그 뒤쪽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GTX A 노선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좀 어느 정도 한 시간, 10분 이상의 시간을 또 소요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 투자를 포인트를 잡을 때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직급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서울이 아닌 경기도권은 내가 우리 동네가 교통망이 좋아져요. 그런데 다른 경기도권도 넓게 봐야 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자, 서울 강남에 있다고 할게요. 강남 출퇴근하는 분들은 강남에서 집을 살면 당연히 강남이 메인이겠죠. 자, 근데 강남에서 벗어난다고 할게요. 뭐 강남 서초 하나로 본다고 하고 그러면 송파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는 동작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는 이쪽에 뭐 상동구에서 쪽에서 성수동을 넘어가서 거주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송파 거주하신 분들은 뭐 파주 뭐 아니 파주가 아니죠. 자, 이 강남 3구 서초 강남 뭐 송파 이쪽에는 뭐 편의시설도 있으니까 뭐 송파도 같이 가는 경우는 있는데 자, 그런데 서울을 벗어난다. 그러면 파주에서 거주하신 분도 있겠지만, 꼭 강남 출퇴근하거나 서울역 출퇴근하신 분들 꼭 파주에서 꼭 집을 찾진 않겠죠? 일산에서 거주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이쪽 삼성 일대 거주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김포에 거주하신 분도 있고, 또는 남양주에서 뭐 거주하신 분도 있겠죠?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